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 또는 출애굽기 이 시대에는 이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에 성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적어도 100년 전쯤에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면 뭐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5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도 이제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때는 징역도 살기도 했는데 그 이제 징역형 형벌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정말 우리가 막장으로 생각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불륜이 아주 단골 주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미화시키고 불우하기까지 하는 이런 풍토, 그것이 무슨 죄냐라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십계명을 주셨던 이 시대의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제 들려지게 될까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에서 주신 이 말씀이니까 그대로 또 증거합니다. 십계명을 증거하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좀 담대함이 저에게도 생긴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설교 중에 참 쓰기가 불편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스로 목숨 끊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강해 중이니까 그냥 십계명 강해 중이니까 담대하게 자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후기들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입니다. 이 간음이 뭔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관계를 맺는 것.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본다면은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쾌락을 쫓아 맺는 관계도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간음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절대로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두신 분명한 심판이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 꼭 듣고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음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인물을 살펴봤는데요. 첫 인물은 삼손이고 또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이 갖지 못한 많은 권세와 권력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민족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들이 바로 간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먼저 살펴볼까요?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텐데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들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이 성별했다,
구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정말 하루하루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성을 다해서 신앙교육하며 키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삼손이 남들이 갖지 못했던 힘이었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고요. 또 나귀 턱뼈 뭐 실물로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요만해요.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민족의 영웅과 지도자로 서게 되어서 이 백성, 시리에 빠진 이 백성, 적어도 정말 40년 이상 이 블레셋의 속국처럼 살아왔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장수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이 기생의 집에, 음녀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기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이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네가 밝혀내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이 돈이 유혹을 받아서 삼손을 계속 괴롭혀서 결국에는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 이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신전이 무너져서 같이 죽게 되는 비참한 참 부끄러운 삶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거짓말로 자기 힘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 세 가지 거짓말로 얘기한 것들이 자기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보가 누구를 통해서 나갔는지 바보로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다시는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 들릴라가 정보를 준 악한 사람이 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쾌락을 쫓는 중독이 얼마나 강한가, 이 중독성 있는 이 간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드린 말씀인데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마음에 든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양들을 지킬 때에도 참 괴력을 발휘하게 되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게 되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령의 사람이었고 또 성군이라는 이름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무 염려 없는 평안한 어느 날에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간음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간음죄의 유혹은요, 사실 평안할 때 오는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살기에 바쁠 때 간음죄에 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그런 쾌락을 추구하겠습니까? 또 육신이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고 아프고 병들고 했는데 여기에 정말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몸도 강건하고 시간도 많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할 일이 없는 그때에 바로 이 간음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 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회사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이 간음죄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한가롭고 할 일도 없고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왕궁으로 불려들이고 음욕을 참지 못하고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냥 덮어두고 아무 일 없이 지내려고 하는데 밧세바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성령님이 다윗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삼손도 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아주 강력한 증거는 성령님이 그를 떠난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떠났어요. 그러나 이 삼손은 어리석어서 성령님이 떠난 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걸 알고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단 선지자 앞에 꿇어 엎드리며 성령님 제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간음죄의 결과로 결국 십계명을 어긴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결국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바스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의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칼이 끊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책망을 징벌을 받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멋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은 늘 그의 가문은 늘 전쟁을 해야 되는 피 흘림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도 바로 이 간음죄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뒤돌아봐도 바로 이 사건 하나 없었더라면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이 육체 욕망을 이기지 못한 이 사건이 바로 간음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간음의 결과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첫째는요,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짓고 태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간음죄를 짓고 나서 아주 평안하게 태연하게 그 마음에 번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는 부끄러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늘 이 육신의 본등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곤고한 사람을 좀 구원해 달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이 간음죄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에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부녀와 이제 행음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실수였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가족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죄는 가정을 깨뜨립니다. 가정을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물질이 어렵고 회사가 부도났다고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뭐 조금 다퉜다고 성격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간음죄가 발각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그 마음의 상처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화가 되어지고 아무리 남들이 모르는 상태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십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간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속히 두려움 가운데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간음죄의 중독성이 있고 또 간음죄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이 이 간음죄를 너무나 쉬운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이 뭐 시대가 다 그런데 뭐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니까 다 뭐 애인들 하나씩 있던데 뭐 야 이게 무슨 죄냐 실수지 그냥 뭐 쾌락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했지만 십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간음을 이겨야 되는데,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간음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간음을 이기는 비결은 이 간음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은 이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또 지금 짓고 있는 이 간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라는 것이 오늘 와닿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 것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간음의 중독에서 해방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회개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도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 그는 회개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성결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간음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예화를 들고 있죠.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처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현장에서 행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이제 목격하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인은 지금 간음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죠. 돌로 쳐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만 하셨는데 돌로 치게 하시니 얼마나 가르침과 위배됩니까? 또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친구들 모임 가운데에 이런 간음한 죄가 발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돌을 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저 여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간음한 사람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통틀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은요, 간음죄 진 여러분들을, 뭐 우리가 간음죄를 진 사람들 책망하려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의 육신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이 간음의 죄,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죄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건강한 영육을 가지는 삶으로 회복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인 것입니다. 또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간음을 이기는 비결은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라, 피하라. 간음죄를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또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무조건 달아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달아나라. 다시는 그 집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멋있는 예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고 가정총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유혹을 합니까? 바로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기기는 정말 잘생긴 것 같습니다. 노예고 종인데 이 주인의 아내가 그냥 요셉을 보고 막 그냥 흠모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 느껴본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아주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가만히 안 둬요. 그냥 가만히 안 둬요. 길을 가도 그냥 와서 측은거리고 따라오고 더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죄라면 생긴 게 잘생긴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고 내가 모시는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설득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사모님 잠깐 진정하시고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우리 침착하게 이성을 찾아가면서 얘기합시다. 이게 될까요? 지금 동침하자고 옷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택한 방법은 잡은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난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걸 붙들고 주인의 아내가 수치심에 소리를 치고 이 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역으로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누구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요셉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들릴라의 집에 갔다가 한 번쯤 실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자꾸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인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부터 안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는데 빨리 고개를 돌이켜서 다시는 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계속 바라보니, 계속 만나니, 계속 그 얼굴을 쳐다보니 이 간음의 유혹에 서 빠져서 유혹의 자리에 깊이 침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회에서 설교할 때도 언젠가 이 말씀을 꼭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죄, 특별히 간음죄의 첫 번째 창문이 바로 눈이다. 눈. 눈으로 본 것이 죄의 시작이다. 그래서 빨리 보지 마라.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다.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연히 보게 되거나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시면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눈 감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이미 간음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음을 이기는 비결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결국에는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자기의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밖에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십계명 어기게 만들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의지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눈으로 또 몸으로 행하는 이 범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술, 담배, 도박 이런 중독성 있는 것에 깊이 빠져본 분들 계시죠? 뭐라도 하나라도 한번 깊이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의지로 이긴다고 딱 결심하고 그 다음날 딱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거에는 못 이기더라고요. 못 이기더라고요. 중독에 한번 빠지면요,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오래오래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성 있는 것에 빠졌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옥에 가두든지 아예 그것과 띄워놓고 상담하고 치료받는 어떤 잘 줄여가는 아주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간증을 들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독성 있는 술과 담배, 술독에 빠졌던 사람들, 마약과 도박의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끊었다는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너무나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본 사람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증인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하루아침에 담배가, 술이 딱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이건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 들을 때 참 말씀 듣기가 힘들고 부끄럽고 또 알지만 벗어날 수 없고 이런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강해하는 순서대로 강해하는 것이 저는 참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저는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복받습니다, 이렇게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강해를 순서대로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한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죄의 끝은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의 죄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니 그거는 다 떨쳐버리시고 거기에 죄의식에 묻히지 마시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결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영과 육체가 보존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